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일요일 종목 상담 and 업종 분석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래서 LG와 아까 지금 봤고요. 삼성화재 종목 상담 하고 싶으시면 올려놓으시고요. 자, 계신 분들 추석책 갑시다. 7번 눌러보십시오. 자, 삼성화재 추세 돌려냈어요. 여기서 닥터K가 말하는 거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리고 자, 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언제 산다?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약간 빠르죠. 약간. 왜냐하면 시총 상위 종목이고 장 반등하고 여기 밑에 지지 아무 때나 끈 거 아니거든요. 지지하는 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기 60일 라인 지지할 것이다 생각하고 좀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들어가서 5% 이상 먹고 자 위에서 적당히 끊어내고 다시 눌림목 좀 들어간 데서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기관이 관심이 있어요.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들고 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28만 가면 또 끊어낼 거예요. 단기적으로 28만은 여기 강하게 넘어가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탄탄하게 다져야 된다. 그럼 28만 가면 끊어내고 다시 눌려주면 또 살 겁니다. 27만 5천원이나 27만원 초반 정도 오면 너무 빨리 끊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1분 이내 10초 이내에도 끊고 합니다. 10초는 좀 그렇는데 진짜 빠를 땐 10초에도 끊깁니다. 뭔가 하면 스캘핑 아예 대놓거든요. 자, 야간에 크루드오일 분봉 매매하는 거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대놓습니다. 그냥 팍팍팍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단기 저항으로 보이는데 안 끊을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사가지고 몇십 프로 10% 20% 이것만 노리지 마시고 안 빠지고 안전하게 가는 거 누적 수익 자꾸 챙겨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시장 턴하면 그래도 반등폭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여기 돌려냈어요. 그죠? 강한 돌파 여기 인근에서 지켜만 봤어요. 강하게 돌파하기 때문에 눌려주면 들어가겠다고 딱 미리 시나리오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전전일부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성공이에요. 일단 성공. 이것도 단기 목표는 78만 2천원 정도 볼 거예요. 여기서 헤딩하는 것 같으면 절반 끊고 적당히 눌리면 또 살 겁니다. 강하게 돌파하면 안 던져요. 더 들고 갑니다. 자, 외국계 샀죠? 외국계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인공지능, AI, 그리고 지금 실적, 그러니까 다른 역량에 비교적 역량권 없는 포털 사이트 이런 거 관심 가져보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어요. 닥터K 그런 뉴스 보기 전에 턴한 거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 말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던가요? 말 안 해요. 왜? 짧게는 여기 돌려냈고요. 좀 길게는 여기 돌려냈기 때문에 이제 추세 턴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 될 가능성 훨씬 높아요. 이런 거 들고 가야 돼요. 자, 현대차하고 실리콘웍스까지 하고 댓글 남겨놓으셨는데요.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저는 12만원대 정도는 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이거 평소에 말하는 거 좀 다른데 우상향도 아닌데. 맞아요. 시총 상위 종목이고 업종 1등주에 한해서는 저점 매수합니다. 어떤 저점 매수? 월봉상 보고 12만원대 거의 몇 년째 거의 지키고 있어요. 최근에 한번 살짝 깼다가 잽싸게 들어올리죠. 갑자기 외국계 많이 들어와요. 청산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점유율이라든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를 봤을 때 자산 가치라든지 여러가지 청산을 만약에 판다 해도 12만원권은 매력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판단할 줄 몰라요. 제가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몰라요. 하지만 추세나 그 주가의 흐름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매도 현황을 보고 저는 견눈질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을. 아, 여기는 깨기 싫은가 보네. 그리고 여기만 오면 반등이 나오네. 그럼 현대차는 12만 정도가 여러가지 똑똑한 사람들 분석해 봤을 때
그 가치는 있는가 보다. 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외국인들 막 사고 하네. 12만 대. 인정. 여기 반등하겠네. 중장기로 들고 가는 겁니다. 이런 거 중장기로 하나씩 들고 가야지. 삼성전자하고 이런 거 들고 가야지. 어떤 걸 들고 갈 겁니까, 도대체. 그죠? 17만 원은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16만, 17만 원. 여기 가면 여지없이 밀려요. 왜? 현대차가 분석을 해보면 뭐 가격이 적정 주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16만 원, 17만 원 부담된다. 당장 더 가기 힘들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12만 원과 16만, 17만 원 사이에서 놀랍니다. 저점 부위니까 사고, 적당히 올라가면 또 사고 팔고 하면서. 자, 중장기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시장 별로였는데도 막 장대 양봉이 서죠. 그리고 반사이익 저는 좀 있다 생각합니다. 뭐? BMW가 난리가 났잖아요. BMW 지금 주차장이 되기도 힘들어요. 점검 안 받은 차는 못 타고 댕기게 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건 뉴스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BMW 갖고 있는 지인이 속된 표현 쪽팔려서 못 타고 댕기겠답니다. 그러면 BMW 많이 사겠어요? 국내에서라도 외국에서도 뭐 경쟁하고 있겠지만 현대차 반사이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가로 나타나는 것 같네요, 일단. 그럼 일단은 여기를 잘 뛰어넘어야 되지만 첫 번째 13만 원대 저항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13만 원대 적당히 밀리면 조금 절반 청산했다가 다시 눌림목 주는 12만 7천 원 이런 권역에서 양봉을 넣으면 더살 겁니다. 그리고 한 13만 5천 원 인상까지 일단 목표치를 볼 겁니다. 그리고 실리콘웍스 이제 코스닥도 관심 가지게 됐어요. 자, 외국인 쫙 사고 있네요. 기관도 샀네. 그죠? 자, 추세 돌렸네. 내일 상승할 가능성 더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추세 다 돌려냈어. 닥터킹 이런 거 아니면 안 해요. 여기 있는 것 중에 보면 대부분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적당하니 치고받고 치고받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잘 갔던 종목이 시장 흔들릴 때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자, 한번 출렁했으나 다시 반등 바로 잽싸게 올려놨어. 여기 위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놨어요. 그러면 44,000원과 43,000원 정도 안 깨면 별 무리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 위에 48,000원권까지 노려보겠다. 만약에 처지면 어떻게 하느냐? 짧게 끊고 나와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짧게 끊었으면 여기를 다시 노려보는 겁니다. 여기가 돌파된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돌파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지지권을 바뀌기 때문에 42,000원 잘 안, 밑으로 가도 반등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만약에 손절했다면 이 종목 그냥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반등 시도 나오면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큰폭 손실 아니니까 좀 홀딩했다가 여기서 반등하는 거 보고 다시 주가 매수 좀더 해가지고 적당하니 끊고 놓으면 손실 별로 없습니다. 그 전략이에요. 자, 김율림 반갑습니다. 바이오주 어떻게 보냐? 신라젠, HLB 같이 움직인다. 다시 오르기에 저항도 크다. 쇼커버링. 마법 성자님 반갑습니다. 공부하고 계시대요. 반갑습니다. 자, 바이오주 저는 좀 불안해요, 솔직히. 그리고 현재 셀트리온 관련 방송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잠깐 그럼 한번 체크하자면요. 맨날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조금 지겨울라 그러는데 그래도 제 방송 맨날 안 들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구독자분들이 좀 늘었어요. 약간 조금씩 스무스하게 늘다 갑자기 요새 또좀 늘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삼형제나 바이오주가 출렁출렁출렁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는 분들 검색해서 아마 들으신 것 같은데 1300분 넘었습니다. 이제 1000명 돌파해가지고 기념 콘서트 겸 강연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자, 셀트리온. 자, 여기 25만 원대 잘 지지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마지노선 23만 3천 여기 전저점 깨면 진짜 난리 나요. 그러나 크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여기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25만 원과 28만 원, 9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강하게 돌파 시도 놓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만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240일 빼고 위에서 다 지금 이평선들이 누르고 있잖아요. 이평선이 그냥 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아시겠지만
여기에 저항이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매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야, 물렸는데 언제 올라올려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아유 적당히 끊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물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게 이평선이지 않습니까? 가격의 이동 평균. 여기 있는 사람들의 평균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러면 올라오면 자꾸 저항을 받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기간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말고 강한 매수세, 얘들 던지는 거 다 받아주면서 빵 치고 올라가야 그 다음은 논할 수 있지. 제가 자꾸 그런 이야기 하니까 셀트리온 강성주주들이 저한테 디스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려고 한 사람이지 여러분들 주가 잘 가는데 제가 뭐 초치고 싶어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들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매도 시그널 나오고 가면 던져가면서 넣었다 이런 데서 비중 줄였다가 다시 25만 지지권이다 싶으면 다시 이 종목을 굳이 중장기로 끌고 가든지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매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30만 이상 강하게 돌파하고 딱 눌려주는 한 29만원, 28만 5천원 이 정도에서 매수를 저는 하고자 하는 것이 정석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장기로 아주 밑에서 잘 잡고 오고 계시는 분들이 적당히 물량 청산해가면서 만약에 왔다면 25만원권에서는 추가 매수할 수 있겠죠. 비중 좀 늘렸다가 여기 가면 또 좀 줄였다가 또 내려오면 또 좀 늘렸다가 그렇게 중간중간에 좀 챙겨가면서 가다가 30만을 이런 모양으로 강하게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좀 홀딩을 많이 해도 되겠죠. 근데 25만 깼는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아까 방송했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잘 지지해야 돼요.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그죠? 그에 비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최근에 관심있게 본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 조금 더 눌려주면 접근 한번 해볼라 했는데 42만 한 5천원이나 42만 중반대 오면 해볼라 했는데 뛰었어요. 참 그래서 지금 애매합니다. 저는 바이오주 중에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가 가장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 띄우겠다 하지 않습니까? 삼성의 앞으로 미래는 바이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식 회계 논란 뭐 여러가지 등등등 있는데, 자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기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거 다 보고 하는 겁니다. 관심 있다 할 때는. 그래서 지금 당장 쫓아가면 잘못하면 물립니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안정적으로 하려면 42만원 중반 정도 와야 그때 오면 매수 시그널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HLB도 보면 야 좀 눌려주면 어떻게 생각해보려는데 강하게 뛰어요. 그럼 지금 접근 못하겠지만 더 좋은 겁니다. 이 하락 추세를 돌려냈어 이제. 그리고 이런 추세로 갈 가능성 높아요. 이렇게. 자, 지금 60일에서 딱 멈췄는데, 자, 위에 저항입니다. 저항. 자, 이렇게. 여기 저항대를 얼마 잘 넘어가느냐. 잘 넘어가고 스무스하게 밀릴 때 스무스하게 밀리면 이평선 다 돌아서거든요. 그럼 정배열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8만원 정도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자, 이번 시간은 제목을 셀트리온 삼형제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 분석 방송이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젠 자 20일 돌파했습니다. 56,000원 안 깨면 반등, 여기 67,000원까지 반등 가능해 보이는 모습이고, 자 외국계 들어왔네요. 이것이 아마 쇼커버링, 저는 뭐 정확하게는 판단 안 됩니다만 쇼커버링 물량들 좀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기 이런 데서 때렸던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추세 돌렸기 때문에 제법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세 이런 것까지 들어왔다 뭐 생각 일단 듭니다. 저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쇼커버링 물량 좀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갑자기 외국계 애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뭐 짜다리 좋은 게 있다고요. 그죠? 거품이 있네 마네, 뭐 옥석을 가려야 되네 마네 하면서 공매도 열나게 때려놔갖고 갑자기 좋아집니까?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쇼커버링 물량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다른 여러가지 뭐 뉴스 좋은 뉴스들도 있습니다만, 임상이라든지 뭐 이런 뉴스들 본 적 있어요. 그거 플러스 쇼커버링 물량 좀 있다 생각합니다. 자, 네이처셀 이런 거 쳐다보면 안 돼요. 12% 올랐다고
달라들면 안 됩니다. 이거 주가 조작으로 구속돼 있고요. 하한가 두드려 맞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한가 20% 10% 또 하한가 해가지고 지금 제가 5천원 온다 그랬어요. 5천 찍었어요. 그죠? 5천원 여기 인근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인근부터. 왜? 3만원에서 15,000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자 2만원에서 여기 2만원이잖아요. 밀리게 되면 5천원 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2만원이잖아. 그죠? 여기 5천원 왔고 바다닥 끓인다고 달라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바다닥 끓인다고 들으면 안 돼요. 냥냥 나이스 미디우. 난 냥냥이가 왜 이렇게 좋지? 인간적으로 좋은 거다. 딴 거 아니고. 말하는 거나 하는 행동이 사랑스러워요. 사람으로서. 저 결혼했습니다. 막 애쓰고 있잖아. 지금 공부도 하고 있는데 힘들 텐데 공부해라 한다고 그래도 12시에 댓글도 남겨놨더만 그 다음에 댓글이 없어서 그렇지. 열심히 해라 양양아. 그냥 되는 거 절대 없다. 나는 학원도 다녀야 되고 많이 바쁜데 공부할 시간 많이 없는데 잠자는 시간 줄여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돈 못 벌어. 네가 하는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왜 판다 그랬지. 그거는 잘할지 몰라도 주식은 절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잘 안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자 한미약품도 야 여기서 대박 깨졌는데 그래도 반등시도 나왔어요. 반등시도 나왔는데 저항 이거 꼬람지 이거 저항이거든요. 20일 60일 5일 전부 다 위에 다 했어요. 역배열로 처지느냐 마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자, 여기 안 깨야 돼. 여기 40만원 여기 깨는 순간 끝장나요. 리포트도 안 좋은 거 나왔던 것 같은데 하락 추세입니다. 관심권 정도는 보고 있지 하자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을걸요. 왜? 모르거든. 여기 인근에서 관심권 넣어놨어. 그리고 러시아 계신 안나 아 도와주세요. 60만원 인근인가 50몇만원인가 샀어요. 그래서 제가 넣어놨어요. 좀 체크해 드리려고. 동포의적인 입장에서 인터넷이 잘 안 된답니다. 러시아에서 방법이 있을 텐데 그죠? 제가 이렇게 방송해 드리고 하면 만약에 방송 보고 계시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남기십시오. 그러면 그럼 될 텐데 알아서 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도 자꾸 저항 받을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돌파해 가지고 눌림목 적당히 받고 다시 재 상승 시도 놓느냐가 관건이다. 40만 깨져버리면 끝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톡스 야 240에 딱 지지를 받으면서 일단 반등할 수 있는 모양 만들어놨어요. 자 전일 외국계들이 전부 다 바이오에 상당한 물량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거는 뭐 상당한 정도는 아닌데 그죠? 여기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다. 바이오메드도 겨우 살려놨어. 겨우 여기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눌려야 돼요. 자 제넥신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바이오주 관련돼서 또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니까 자 바로 이어서 할게요. 이것은 셀트리온 관련 방송으로 녹화 뜰 겁니다. 바로 이어서 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닥터 K였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